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조종사 비비드입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그랜드 서클 1박 2일 로드 트립 투어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지 못했던 라스베가스 비행이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스테이 기간이 3일이어서 저는 마이 리얼 트립에서 LV 투어 여행사의 1박 2일 코스를 선택하였는데요. 투어 가격이 33만원대이고 별도로 여행 기간 동안 방문하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가이드 팁이 약 $140 정도 들어서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지만 훌륭한 시설의 별장 숙박비와 바베큐 식사비, 차량 이동 거리를 고려해 볼 때 실제 경험해보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행한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해본 투어 중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거리가 긴 투어는 특히 투어 가이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투어의 담당 가이드님이셨던 조 가이드님께서 긴 이동 시간 동안 인문학, 지리학, 역사학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리조나주와 유타주의 전경, 그리고 그랜드 서클의 파노라마에 어울리는 가이드님의 음악 선곡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약 1500km의 그랜드 서클 투어를 함께 가보실까요? 그랜드 서클은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주변 몇 개의 국립공원을 합쳐서 그 코스가 서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랜드 서클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새벽 일찍 출발해서 첫날은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과 이스트림을 방문하고 페이지 지역으로 이동하여 홀스슈 밴드에서 멋진 일몰을 감상한 후 홀스슈 밴드 옆에 위치한 별장에서 1박을 합니다. 다음날 오전에 엔탈롭 캐년을 방문하고 브라이스 캐년과 지원 캐년을 거쳐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시작 방향은 그랜드 캐년 또는 자이언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의 날씨, 도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행 코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의 2일차 날씨 예보가 좋지 못해 2일차 때 그랜드 캐년 방문이 힘들 걸로 예상되어 시계 반대 방향인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을 먼저 방문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일정으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랜드 서클의 총 이동 거리는 1500여 킬로미터로 이동 거리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른 아침 호텔에서 픽업받아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만 약 4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와 비슷한 거리인 약 450km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40번 도로를 통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후버댐 루트 66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잠시 이번 여행 가이드님의 설명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뭔가가 바로 루트 66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꿈과 희망의 숫자가 눈물과 좌절의 숫자와 동등하게 열정의 아지랑이처럼 녹아있고 이렇게 슬픔이 비가 되어 내리기도 했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어서 마더로드예요. 그리고 또 그 젊음의 혈기라 그러죠. 피혈자 기운기자. 그래서 블러디 로드, 피의 길입니다. 미국에서도 젊음은 피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목놓아 여기 노래를 부르짖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의 젊음이 여기 한가득 녹아있거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루트 66 표지판 있죠? 여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이 길이 진짜 오리지널 루트 66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군데군데 아주 일부분만 120억 이상 들여서 재건을 해놓고 기존 도로에 이제 다 병합시켜놨습니다.
자, 그런 루트 66, 오리지널 루트 66을 우리가 달리고 있고요. 자, 이 루트 66, 제가 조금 다른 테마를 갖고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마는 청춘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달린 이 길, 청춘이라는 말 이외에 뭘로 설명할까요? 자, 코로나 전이 아니라 작년에요. 작년에 제가 20살, 21살 친구들, 이제 21살, 22살이 됐죠. 이 친구들을 만차로 태워갖고 나왔어요. 14명. 자, 두 번을 그랬는데, 이 친구들 건배할 때, 청바지 하고 건배해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랍니다. 너무 멋있죠? 청춘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청춘을 예찬할 줄 압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그려갈 사회와 미래가 너무 기대가 돼요. 특권이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청춘, 불도저, 야생마, 폭주기 관차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 실패가 반드시 수반해요. 깨꾸닥 하고 넘어지죠. 자, 그러다가 일어나서 뭐야 이거 피나네? 별거 아니네? 또 달려나갑니다. 향수에 세련됨은 없지만 열정이 진하게 배인 땀을 흘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게으르기도 하죠. 저는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또 어르신들 말씀하세요. 얘야, 이 길이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넌 이 길만 가면 돼. 근데 저는 철길 가고 싶었고 제 친구들도 다 철길 가고 싶었어요. 이거를 탈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철길에 저의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길을 가래요. 아, 왜 가라는 거야. 투덜투덜하고 올라오면 이 앞에 새로운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청춘을 미리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양갈래 고속도로입니다. 그때 어느 고속도로를 어느 속도로 탈지는 청춘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청춘 지금 현재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청춘을 여지까지 보내오셨나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께서 선곡해 주신 BGM과 함께 자창 밖으로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그랜드 캐년에 도착합니다. 오늘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볼 이동 경로는 야바파이 전망대를 시작으로 이스트림의 리판 전망대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영상으로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감상해 보실까요? 근데 여기는 일단 사우스림 야바파이 포인트 일단 보세요. 저랑 같이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시간 드리고 여기에서 이스트림으로 넘어갈 때 그때 제가 그랜드 캐년의 역사와 지질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돌아올 때 여기에서 우리가 여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노래도 들어보는데 곡을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돌아갈 때나 오늘 뭐 시간 남을 때 그럴 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 제가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얘기 못하니까 돌아갈 때 어디서 얘기해야 되겠다 맨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놀 때. 근데 맨날 까먹더라고요. 저도 거꾸로 거의 안 돌잖아요. 1년에 거꾸로 도는 게 많이 돌아야 10번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맨날 까먹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여행을 왜 하는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정작 캐년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 지올로지 뮤지엄 가실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제가 파노라마 사진 촬영으로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과 저의 경외심을 사진 한 장에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우스림으로 들어와 야바파이 포인트, 마더 포인트, 모런 포인트를 거쳐 마지막 포인트인 리판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각 뷰 포인트마다 그랜드 캐년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양하며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스트림의 가장 예쁜 포인트인데 Watch out. 저와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랜선으로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 그랜드 캐년은 꼭 방문하셔서 대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느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브이로그는 페이지 지역으로 이동하여 홀스슈 밴드와 앤텔로 캐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